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뉴스 3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이 10조가 늘어났다는데, 정확하게 요구불 예금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요구하면 바로 내주는 요금이죠. 야, 저 예금이죠. 요구하면 바로 지불해주는. 바로 지불해주는. 네. 근데 이제 그럼 은행에서 요구하면 바로 주죠, 안 줍니까? 손해 없이 준다는 거예요. 요구불 예금은. 예를 들면 정기 예금은 바로 요구하면 주긴 주죠. 네. 해지 절차를 겪죠. 정기 예금. 정기 예금 1년짜리 묶었다 이거예요. 네. 아, 근데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거지. 1년 안 됐는데 3개월 만에 내 좀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 돌려주죠. 은행이니까. 그런데, 이자가 원래 2%였는데, 깎아주죠. 예. 까야죠. 거의 이제 안 주죠. 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건 요구불 예금이 아니고 정기 예금이라고 그런 거고, 요구불 예금은 어차피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내가 요구하면 손해 없이 바로 준다. 그걸 요구불 예금. 그래서 은행에 대부분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냥 월급 통장 그런 게 요구불 예금인데, 자유입출금, 자유입출금이라는 MMDA라든지 뭐 이런 이자 조금 붙지만 별 의미 없는, 큰 의미 없는 이 예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늘었을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8월과 11월 두 차례 거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1%로 0.5%포인트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MMDA 같은 요구불성 예금도 살짝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인 효과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이른바 B2연끌 뭐 이 주식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편애가 조금 멈춰진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은행권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 여기를 이제 5대 금융지주 은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구불 예금 잔액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659조 7,362억 원. 전월 대비해서 한 10조 늘었고요. 2020년 말 대비해보면 1년간 77조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개인 순매수가 뭐 몇십조가 늘고 뭐 예탁금이 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유동성이나 참 많이 늘었구나. 예탁금도 늘고 또 요구불 예금도 1년 사이에 77조가 늘고 그만큼 이제 화폐 발행이 많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2 이른바 빚내서 투자하는 거, 이건 이제 은행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다시 시중 은행으로 머니가 무브백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금통위가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또 0.25%포인트 올린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뉴스를 첫 기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냐면, 저도 이제 뭐 제 개인 자금도 운영을 하고 저희 회사에 있는 조금 있는 여유 자금 같은 걸 운영하는 걸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래은행에서 PB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화가 와요. 소장님, 그 금리가 꽤 오른 게 있네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캐피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저는 이제 옛날부터 크레딧 분석이랑 이런 걸 하던 사람이니까 야, 그 캐피탈, 그러니까 대부업체 이런 거 말고요. 왜냐하면 뭐 증권회사 계열 캐피탈이라든지 그걸 여전업체라, 여신 전문업체라고 하거든요. 그거 안 망하거든요, 지배구조상. 그래서 근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게 1%대 후반 이랬거든요. 3자가 찍혀서 나오더라고. 1년 반짜리. 그럼 이제 내가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래? 1년 반인데 3%라고? 1년 반짜리가 있어요? 이제 그런 여전체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 그 일종의 회사체죠. 그래서 1년 반으로도 찍고 뭐 이렇게 해줘요. 그래요? 아니면 이제 유통물 중에 잔존 만기가 이제 1년 반 남은. 그래서 최근에, 그래, 그거 하자. 왜냐하면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바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IMF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거는 회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뭐 1년 반 만에 IMF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케이, 그게 이제 바꾼다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과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가, 이게 3% 되면 그냥
어느 정도의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전 자산, 안전 자산 네. 부근에 있는 자산과 위험 자산을 트레이드 오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 요구불 예금의 잔액 증가도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요구불 예금뿐만 아니라 이제 정기 예금의 금리도 올라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채 금리 올라가죠. 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주식 시장으로서의 수요의 기반은 금리, 기준금리가 오르고 시중금리가 오르고 투자 대안으로서의 다른 리스크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품의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사이클이 생기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금리와의 상관관계 이런 거죠. 그래서 본 거예요.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654조 원 정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작년에 정기 적금이 3,987억 원 줄어들어요. 정기 적금은 그러니까 정기 적금으로서의 매력도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제 한 방으로 내가 넣는 어떤 정기 예금이라든지 뭐 회사채 이런 것들의 투자 매력도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사실 뭐 조금 완화하긴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대출도 굉장히 많이 조였고 네. 또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 장세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 초 1월 달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우량주의 랠리는 그런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을 자산 배분가의 입장에서 예금에서 예금을 헐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이익을 담당했던 게 뭐 인터넷 뱅크에서 신용도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데 그냥 툭툭 하면 1억 나오고 네네, 그렇다는 네네,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거 안 나온다는 거. 나와도 뭔가 이제 DSR이란 그런 이제 제약을 받게 되고 그래서 2022년 초에 어떤 그 시중 자금의 흐름은 2021년 초에 시중 자금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비우호적인 것 같다. 네. 그런 상황이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더 올릴 경우에는 아마 그런 시중 자금의 증권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훨씬 더 제약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네. 이게 요구불 예금이 10조가 늘어난 것만큼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넣어놓은 돈이 뭐 좀 줄었다는 이게 좀 있어야 이게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줄었죠. 고점 대비하면. 고점 대비하면 좀 줄었고. 네. 그럼 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하여튼. 머니무브, 그러니까 금리에 따른 돈의 움직임이 아마 좀 포착되는 것 같은 그런 네. 관련된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오늘 전해드리고요. 머니무브라고 하죠 이런 걸. 근데 네. 사실 요구불 예금이 추세적으로 많이 느는 건 우리 경제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이 묶인다기보다 은행도 네. 이거를 장기 자금으로 대출해주기가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언제 달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은행도 장기 자금을 받고 장기 자금을 기업이나 이런 데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떠다니는 이런 자금들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전체적인 우리 금융시장이나 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네. 그런 예금이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그 LG 엔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이달 말에 IPO를 하는데 요거에 따라서 뭐 ETF라든지 펀드 영향 있죠. 예, 영향 굉장히 클 거라 이런 네. 분석이 좀 나오고 있죠. 스케줄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수요 예측, 기관 투자가들이 수요 예측 나 얼마나 할래 써내는 거죠. 이게 1월 11일부터 12일 사이 다음 주입니다. 그다음에 네. 청약은 18일부터 19일 그 이틀 주고. 동안 있고 네. 그다음에 상장은 27일 날 일단 이렇게 예정이 돼 있거든요. 공모 주식수는 4,250만 주고요. 예상 시가총액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공모가 상단으로 예상되는 가격을 산입해보면 최대 70조 네. 예상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당장 삼성전자 다음 시가총액 2위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아는 분인데 네. LG 에너지 엔솔 청약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청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소리냐 지금 청약이 10년치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LG 에너지 엔솔 다니는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아는 분이 우리 사주를 봤더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LG 엔솔에 네. 네.
돈이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내 거다. 내 거다. 서로 약정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LG 에너지 엔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야, 그렇게 우선 많이 주나? 네? 좋은 직장일 텐데, 그죠? 네. 한 몇 억씩 줬나 보죠? 그러니까. 그 왜냐면 생각보다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이 공모 금액에 비하면 LG 화학 직원들은 좀 열받겠네. 어떡하겠어요, 뭐. 주주도 열받는데. 주주도 열받는데. 화학 직원들은 자기네가 열심히 그거 해갖고 엔솔 만들었더니. 네. 그래서 네. 그런 분이 있더라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뭐 100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장이 되면은 이 섹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 스탁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푸찌 주수라고 하죠. 거기다가 MSCI 주수,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기 편입 가능성이 뭐 이건 거의 확정된 거죠. 아, 푸찌가 그게 공식 저 발음이군요. 네. 아 이게 우리가 그냥 그 증권가에서 금융가에서 푸찌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걸 FTSE 하면 약간 좀 뭐라고 하나 좀 아마추어처럼 보이잖아.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따라해봐 푸찌.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어제 누가 이렇게 푸찌 그래갖고 네. FTSE인데 어떻게 푸찌가 되지 이게. 네. 그래서 푸트세 뭐 이러면 내가 좀 이해가 되겠는데 푸찌?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에서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푸찌. 뭐. 그 이제 금융권에서만 쓰는 그런 어떤 뭐 약어 축어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통상 뭐 이렇게 하잖아. 뭐 리보 금리 알죠? 리보 금리. 리보 런던 은행 간 금리를 리보라고 하거든. 에, 에. 근데 이제 그건 이제 9시 뉴스에서는 리보 금리라고 하는데 금융권 플레이 중에 리보 금리 하면 되게 어색해요. 라이보 딱 그러죠. 아, 그래요? 예, 라이보 플러스 몇이냐? 아 리보 그러면 네, 네 그건 이제 아나운서들이 하는 용어. 아 그렇습니까? 금융권 플레이어들 중에 리보 플러스 몇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 초심자구나. 이렇게 아 얘기하죠. 라이보 플러스 몇 이렇게 물어보죠. 아 그래요? 괜찮아 보이죠. 아니 뭐 저는 전혀 감이 없죠. 왜 그러나 싶은데 아 금융권에서만 쓰는 네.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는 푸찌 지수라고 그러고 모건 스탠리 MSCI라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편입되면 이제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패시브 추적 자금들 이런 것, 패시브로 이게 저 이런 지수 편입하면 이제 그걸 추정해 한 1조 원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철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의 보고서를 따르면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과 상장 직후 주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면 푸찌, MSCI,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 모두 조기 편입되고 9,500원이 1조 5천억 가량이 여기에 단기 쪽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거고 여기다 이제 또 그 ETF 있잖아요. 으흠. 이게 또 리밸런싱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2차전지 ETF의 종목 변경이 그렇죠. 이루어질 텐데 네. 주로 LG 에너지 솔루션 편입 뭘 빼겠어요? 화학 빼겠죠. 뭐. LG 화학 축소 비중 축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급이 당연히 꼬이는 거고 야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회사가 일단은 상장 전이니까 이 회사가 지분을 다 거의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거 들어가고 이거 빼는 거죠 모회사. 네. 네. 그래서 참 이게 참 얄궂은 네, 그런 네.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대체로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큰 대어급이 상장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유불리를 좀 따져볼 만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수급상 네. ETF라든지 지수에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축소될 만한 뭐 LG 화학만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뭐 SK 에너지 솔루션 SK 에너지라든지 네. SK 이노베이션이죠. 상장 저 아직 분할 전이니까. 네네. 그리고 뭐 삼성 SDI 이런 것들도 유불리를 좀 따져보고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2차 전지 섹터의 전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수급상의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최창규 본부장님이 또 요 ETF 관련해서는 워낙 잘 친절히 저녁 그렇죠. 시간에 알려주시니까 요거 관련해서도 그분, 뭐 그분 참 유쾌하고 좋으시던데.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와 좀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나왔어요. 아침에 제가 이 뉴스 보고 아 이거 오버다 이거. 1일 응? 100만. 네. 100만. 야, 근데 이게
3일 밤 12시 기준으로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예요. 이게 네. 뭐 미국의 통계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게 있고 이제 존스홉킨스에서 106만 2천 명. 네? 106만 2천 명. 하루입니다. 하루. 이게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예, 종전 최대 기록이 지난달 31일에 59만 명이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기준으로 하루 감염자 최대치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하루 최대 감염자 수가 델타 변이 유행의 절정이었던 2021년 5월 7일에 인도가 41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00만 명이 넘어갔다는 거죠. 예, 이건 제가 볼 때 100% 크리스마스부터 이어졌던 연말 연초에 그 저 유동 인구 그 영향이라고 봐요. 예, 그게 끝나자마자 이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에 뭐 저도 친지가 있고 뭐 이렇게지만 아 이게 코로나 이거 네, 이런 이제 그 경각심이랄까 아, 이런 근데 이제 진단은 그만큼 또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보니까 되게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원래 어떤 상황이 나나요? 금리 빠져야죠. 네, 그러면 네. 아 이거 이러다가 락다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아 이게 경제 활동이 줄어들겠네. 정부에서 뭐 아니라는 거죠. 어제 금리 크게 떴거든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크게 빠졌어요. 다우지수 올랐잖아요. 다우지수는 뭐죠? 이런 경제 활동에 관련된 주식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미 이 확진자 수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2천만 정 일단 확보했다 그러고 우리 정부도 이제 협상한다고 뭐 치료제 네, 치료한데 네. 그것만이라 좀 빨리 갖고 와야 돼요. 네? 그거 늦으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화이자의 경구용 그 알약 그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이제 뭐 프랑스에서 다른 변이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에 관련된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못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확진자 수가 충격적인 100만 명이 돌파했는데 경제를 리오프닝하는 뭐 이런 주식들이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이할 만한 네. 만약에 이게 작년 이맘때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패닉셀 나왔겠죠. 네. 네. 그래서 이미 주식시장은 오미크론을 비롯한 이런 바이러스에는 자체 시장 측면에서의 면역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고 아마 각국 정부의 이 오미크론을 비롯한 바이러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방향을 조금 바꾸게 될 것 같다. 네. 의미가 없잖아요. 백신을 두 번, 세 번 맞췄는데 100만 명이 나온다.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계속 부스터 또 4차, 5차 계속 맞으라고 할까. 4차가 뭐 퍼펙트 샷이었나. 네. 뭐 그랬던 것 같고. 부스터 퍼펙트 그다음 피니시야? 네. 피니시 샷. 그다음에 일곱 번째인가가 네버엔딩 샷인가 뭐 더 있다던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우리 또 기다리시는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시러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